아 이게 너무 두꺼운데. 아픈데? 기분은 어떠십니까? 아?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? 기분? 네. 지금 매우 힘들어요. 아 지금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하니까 예. 몸이 너무 힘들어요. 야 어쨌든 오늘 네. 나 이제 대리석 등판 해봐야 되는데 대리석 이번에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요? 평소보다 아 이게 너무 두꺼운데 그러니까요. 자 일단 잠깐만 현전 이게 한 2cm짜리 대리석인 것 같아요. 거의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네요. 아, 한두리 네. 아 드는 것도 힘들겠다. 어우 씨 이거 안 깨질 것 같은데? 이게 공연 때 이걸 뗄 건데 이거 밀리면 안 돼. 네. 이게 밀리면 이게 기계에 대고 잡고 있으면은 완전 이게 딱 고정이 돼서 좀 깨기가 쉬운데 이게 사람이 잡으면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지금 밀리면 이게 안 깨지거든. 네. 근데 이게 밀리면 안 돼. 딱 잡고 팔을 좀 살짝 해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줘야 돼. 그래야 돼. 알겠죠? 네. 그리고 손 등, 아니 손 등도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그래서 딱 버티고 있어야 이렇게 때리는데 지금처럼 흔들리거나 밀리면 안 깨지는 거야. 완벽하게 딱 고정을 시켜줘야 돼. 알겠죠? 네. 손 발 이렇게.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반팔이면 안 되고 위에 좀 긴팔 티셔츠 하나 걸치고 떼지면서 네 파편이 머리 찢어지거든. 네. 위에 티셔츠 하나. 아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떼는지 모르겠네. 일단 손목을 보여야 되니까. 아 이것도 저번에 저기 격파하는 사진을 올렸더니 여기에 무슨 이게 철이어가지고 이걸로 깬다 막 또 그렇게 또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 거기에 이게, 철근을 넣어놨다고요? 네, 네. 이거 그냥 그 아대입니다. 아대. 아대. 아 네. 거기에 철근 넣으면 수세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철을 넣어서 트릭으로 깼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아, 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티켓 파이어! 티켓 파이어! 티켓 파이어! 안 보는 건가? 안 가르쳐. 왜? 나트가 편해. 어디 가니? 아 티켓 파이터의 등판. 자 이거를 테이프로 좀 감아줘. 네. 양끝을 괜찮아요 이게? 하다가 밀 수가 있기 때문에 뒷거 아니면 뭐 틀어야 돼. 자 이 대리석 격파가 어려운 이유는 이 틈이 없어요. 네. 틈이 없어가지고 거의 강도가 와 웬만한 대리석 격파의 한 두 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? 손을 대면 안 되죠? 두개 한번 봐줄래? 아 지금 이게 똑같은 네, 그래서 네 장입니다. 자 이거 하나 있고 오늘 이제 공연 전에 한번 시험으로 격파를 해봐야 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격파가 안 될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. 이게 지금 작년 공연 때 격파를 하고 1년 동안 격파를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했거든요.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두 번째 시도하시면 되죠? 네? 두 번 시도를 하시면 되죠?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이거만 야, 긴장되네. 오랜만에 하려니까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선생님, 그럼 이거 내년에는
그러면은 TK 파이터에게 물려주시는 겁니까? 네, 이제 저 그만 하려고요. 아, TK 파이터 수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네요. 수련 게을리하면 나한테 죽는 거지. 네. 네. 요즘 TK 파이터가 수련을 게을리하면 내 손으로 TK 파이터 손을 단련시켜줘야 돼. 아, 이건 저는 제보를 하면 되겠네요. 그럼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TK 파이터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 손으로. 어? 아직 좋은 방법인 거 같아. 하루에 6,000번씩. 그래서 나무를 때리지 않아도 단련될 수 있다.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? 뭐죠? 매번 이 대리석 격파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? 어떤 기분이냐고요? 예. 딱 하나밖에 안 하죠. 깨져야 되는데. 아, 깨져야 되는데. 자, 조금만 더 봐. 이렇게 해서 밀리면 안 돼요, 밀리면. 아픈데? 자. 어우, 장은 진짜 오랜만이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에잇! 우와! 아이씨, 뭐야? 오! 위험한데? 잠시만. 안 뚫렸어, 안 뚫렸어. 왜 안 뚫렸어? 괜찮아. 안 뚫려. 오, 바닥! 바닥이 더 중요합니다, 저희는. 대리석을 깰 때마다 바닥이 빵꾸나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. 숙소 더 가라, 숙소 더 가라. 차는 없죠, 뒤에. 이게 지금 바닥이 뚫릴 때, 이 바닥에 기스가 났을 때 어떤 그 나의 마음은 같이 뚫리는군요. 네, 같이 뚫리다 못해 찢어집니다. 이 체육관 바닥이 비싸기 때문에. 야. 일단 놓고 다음 거. 아, 이게 두꺼우니까. 자, 다음. 이번에는 어디로 깨시나요? 이번엔 손 날입니다. 이거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여기 금이 이렇게 씩 가는 게 보일 텐데. 아. 자, 이제 어? 슬로우 카메라. 잠시만요, 선생님. 여기 슬로우 카메라 하나 지금 더 깔 예정입니다. 슈퍼 슬로우. 슈퍼 슬로우 여기 촬영이 가겠습니다. 아, 예. 너도 슬로우 다른 각도에서 하나 찍어 줘. 아, 넌 그대로 찍고. 어디? 이제 대망의 손등. 아, 손등이 제일 기대된다.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반대로 지금 잘 버티고 있어. 좋아요. 느낌이 왔어. 자, 갈게요. 네. 여기.
밀렸다. 다시. 밀리면 그 충격이 내 손에 들어와서 지해지면서 멍해져요. 아, 그래서 밀리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할게요. 에잇!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손이 이렇게 찢어져요. 이게 되게 날카로워가지고 여기도 찢어졌네요. 자, 어쨌든 이번 공연에도 격파는 잘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기 두께 여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작년에 격파했을 때는 대리석을 막 이만큼 쌓았었는데 그걸로 탑을 쌓았죠. 그러니까. 자, 어쨌든 올해 서울시 택견 산설 공연 라이브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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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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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바다! 또 찢어진 거 아니지 이거? 피하고 있어 이거 바다! 아하하! 이거 찢어지면 안 되는데